전국 김천시 부학면에 가면 레인보우 집 와이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초 왕복형 집 와이어와 국내 최초 완전 개방형 스카이워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오늘은 스카이워크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면 아파트 33층 높이의 전망대가 있는데 둘레 42.3m의 전망대를 두 바퀴 돌면서 유리바닥 걷기, 한쪽 발을 밖으로 내밀기, 뒤로 비스듬히 눕기, 타이타닉 흉내내기 등 아찔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메인 줄입니다. 이걸 항상 잡고 다니시고, 요거는 뭐냐면 보조석입니다. 보세요. 이게 뚝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툭 떨어진다. 그럼 탁 잡아줍니다. 자, 출발. 출발. 아, 경기 좋아요, 그죠? 간단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벌써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네. 자, 따라오겠습니다. 쇼 첫 번째 구간. 자, 한발내기입니다. 한발내기. 자, 어떤 발이나 한 뒤꿈치가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한번 쭉 빠져보고 쭉 이렇게 한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자, 자, 저런 오른발, 본인은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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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조금 나가야 돼. 이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령입니다. 무릎을 구부리면 이게 줄이 탱탱해져요. 줄이 탱탱하기 때문에 앉아. 맞으면서. 탱탱해졌나? 아니, 잡지 마시고. 탱탱해. 이렇게 앉으면은 자동적으로 줄이 탱탱해져요. 오케이. 무릎을 펴면서 쭉 나가요. 쭉 나가요. 나가가지고 앞을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네, 앞을. 우! 앉습니다. 이렇게 쭉 앉아. 발이 빠지면 어렸죠? 자, 제가 잡아줄게요. 자, 믿고 무릎을 쭉 펴서 쭉 펴면서 쭉 나가요.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But I just slide right by that energy. Even when you feel 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you feel slow, you can still go. Even when there's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ran out of time. 중화자세. 약간 헛되는 것처럼 더 돌려도 됩니다. 자, 중화자세 딱 앉아. 말 타듯이. 자, 그럼 쭉 탱해지죠, 그죠? 자, 그냥 앉아. 앉으면은, 자, 엉덩이부터 쭉 나가고 무릎 펴니다. 자, 한쪽으로 들어 놓습니다. 네. 자, 한 손 놓고, 양손 다 놓고. 오케이. 자, 엄지척. 저기 보고 엄지척. 오케이. 자, 땡기고. 한 방에. 잡을 땡기고. 잠깐만. 중화자.
탈탈입니다. 타이타닉, 타이타닉. 자, 기본 자세. 자, 앉고, 하체 나가고, 골반 나가고, 어깨 메고, 자, 무릎 펴고, 한손 놓고, 양손 더 놓고, 밑을 놓고. 땡기고. No hope you still go. I never answer 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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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가지고 아까처럼 이렇게 앉습니다. 쭉 앉아요. 자, 앉으면 자연히 빠질 수 있겠죠, 그죠? 한 발 놓고 양손 다 놓고 자, 손도 넣습니다. 이렇게. 자, 잡고 일으키시고 한 손 놓고 양손 다 놓고 오케이. 자, 당기시고 올라오시고. 성공했습니다. 자, 박수. 다 함께 박수. 자. 네. 아드레날린. 이 사람이 흥분 상태가 됩니다. 흥분 상태가 되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쇼입니다. 예. 예. 그래서 레인보이 스카이워크는 하면은 할수록 아주 좀 강심장이 되면서 좀 용기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